자, 이번엔 한화 이글스 어센팅 모자 2017년도에 구매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모 감독님이 경질을 하는 그 날에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었고요. 예, 2017년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다사다난해서 예, 좀 많이 힘든 시기를 보냈던 해인데 예, 그 중반 이후로는 예, 많이 좀 괜찮게 그럭저럭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샀던 이제 어센팅 모자고요. 그 2018년까지는 계속 쭉 뭐 옆에 이제 뭐라고 그러지? 그 스폰서 패치가 그대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때 이제 구매했던 모자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스폰서 패치가 이렇게 붙어 있고 안쪽에는 이제 한화 이글스 이제 구단 마크가 새겨진 게 이렇게 창에 잘 돼 있고 많이 안 써서 좀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진짜 많이 안 쓰긴 했어요. 별로. 그 챙 안쪽에 보면 이제 불꽃 투혼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 예, 안쓴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재질이 엄청 까실까실해요. 좀 부드러운 느낌이 없었던 모자고 그리고 이제 뒤쪽 메쉬가 이렇게 손이 보일 정도로 엄청 시원하긴 한데 이 사이에 그 제 직모라서 그런지 몰라도 머리카락이 다 걸려가지고 좀 몇 번 뽑혔어요. 애석하게도. 그래서 좀 모자를 좀 안 쓰고 다녔어요. 모자를 많이 좋아하는데 많이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새 것과 다른 없는 상태로 예, 보관 중입니다. 참, 뭐, 야구 모자 좋아하긴 하는데, 기분 좋게 샀는데, 이렇게 해서 기분 좋게 쓰지는 못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화 이글스 어센팅 모자 2017년 버전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